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던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상대방에 대한 혐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에 조속한 제정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혐오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경북 김천 개운사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파손하는 등 회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손원영 서울 기독대학교 신학과 교수는 불교계에 용서를 구한다며 법당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지만 학교 측은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손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손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차별하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숱한 여성 혐오 표현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배우 설리의 죽음도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난민 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행위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종교 집단의 과도한 선교 행위와 공직자들의 특정 종교에 편향된 행위와 발언은 종교 간 상생과 화해 분위기를 깨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잘.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대자적으로 이렇게 늘 우리 종교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제 대상화시켜서 사실은 자기 것을 절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 간 평화와 이웃 종교에 대한 차별, 성적 취향,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 등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는 동성애 합법화 등을 문제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까지 겹쳐 법 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습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종교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과 인권 등에 있어 모범이 돼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라는 게 정말로 이 사회의 인권과 평등과 이러한 가치들을 사실은 앞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 지금 상황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당기는 역할로 지금 상징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